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전략본부장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결과와 그에 대한 검찰의 처분 및 우리 캠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의혹은 아무 실체가 없는 흑색 선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건의 신속한 종결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에 권력에 대한 수사로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마찬가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2013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경찰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윤석열 배우자가 연루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내사 사건은 결국 사실 무근임이 밝혀져서 종결했습니다. 2020년 2월 윤석열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자 한 경찰관이 그 내사 보고서를, 즉 2013년의 경찰청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유출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최광욱 의원이 2020년 4월 언론 기사를 토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관계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었던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고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지만 의혹 제기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의혹과 의혹의 내용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연결되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니 전준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이 범죄를 했다고 해서 연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장동 게이트처럼 이재명 후보 스스로 설계했다고 밝히고 배임성 계약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데 관여했고 핵심 측근이 뇌물을 받는 등 의심의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수사라도 촉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친정부 성향의 검사인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총동원해서 1년 8개월이나 억지 수사를 이어오면서 온갖 것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식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부터 이 모 씨에게 10억 원 안팎이 든 신한증권 주식계좌 하나를 1임에서 즉 맡겨서 주식 거래를 하도록 했고 4개월 뒤 4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그 계좌를 회수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54억 원의 주식을 매집하고 이상매매 8천회 가량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맡긴 계좌 내역을 공개했는데 주식 매매를 1임한 약 4개월 동안 단 7일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한 7일 동안에도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면 왜 손해를 보고 계좌를 획수했으며 이익을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범행에 동기도 없고 관여한 내용도 없습니다. 공범으로 의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면서 김건희 씨 부분만 처리하지 않고 남긴 것은 권력을 잡은 여당의 눈치를 보고 여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했다고 합니다. 보통 검찰은 이럴 때 함께 고발된 사람들의 처분도
곧바로 합니다. 그럼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사건을 종결하지 말라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년 8개월이나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구속,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다 했는데 무엇이 더 남았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없는 죄도 뒤집어 씌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사와 얼마나 많은 자료를 뒤졌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허위 보도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제 또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미 관련자들에게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은 모두 조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부터 조사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관련 증거와 관련 내역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계좌 추적은 물론 관련자들의 진술, 기타 압수수색 자료 등도 모두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데 미루고 마치 무엇인가 수사할 것이 더 남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 공작이자 선거 개입입니다. 검찰은 즉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시작될 당시 최강욱 의원의 고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관련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악질적으로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후보자를 비방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비방죄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1조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 형제, 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익에 관한 때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 관련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한 많은 분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색출해서 악성 허위 주장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서 이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정권의 충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것을 공수처가 수사한다면서 온갖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또 수사를 거듭하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 범죄 사실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자기들이 아마추어라서 좀 소홀하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마추어들로 구성되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그 기술조차 부족한 집단입니다. 조선시대 포졸들을 데려와서 수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서 수사에 활용한다든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오로지 정권을 위해서 충직하게 복무하는 바람에 윤석열 후보에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태를 낱낱이 찾아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